지난해 지주마카 출혈로 긴급 수술을 받았던 안재욱이 다시 뮤지컬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20일 뮤지컬 태양왕의 연습 현장 공개가 있었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 안재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열심히 재활하고 하면서 감히 무대에 오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용기를 내봤고요. 아, 수술이 참 잘 된 줄 알았는데 연습하다 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유, 하루하루 하여튼 열심히 그 어떤 값진 땀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큰 수술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재치 넘치고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안재욱. 40세를 넘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데요. 40대 배우 어떤 배우들을 지금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욱더 열심히 땀 흘려서 관객 여러분들이 진짜 매 공연 때 찾는 그런 배우들로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더 오랜 시간 파이팅 합시다. 40대 배우들. 한편 안재욱은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반지작 반지작으로 화제를 모은 신성록과 더블 캐스팅돼 두 사람의 라이벌 대결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뭐 더블 캐스팅에 신경 안 쓰시고 오로지 내가 내 연기만 하시는 아니 경쟁이라는 것은 어차피 뭐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뭐 같은 날 무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서 신성록 씨 열심히 할 때 전 쉬는 시간이라 제가 제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난스러운 모습까지도 매력적인 올해 나이 44세 안재욱. 앞으로도 건강한 연기 활동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